Welcome to Hey Bear. 사라진 줄 알았던 이 동마 명예의 전당이 부활했습니다. 오늘 도착한 트로피는 작년 경주 동마 참가자한테 주어지는 건데요. 작년 경주 동마 서브3 주자는 약 32명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대회에서 메달과 트로피를 받았지만 명예의 전당 트로피만큼은 삼성전자 주식 오른 느낌입니다. 사실 명예의 전당 사이트가 사라지고 폐지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2019년까지만 해도 이 동마 명예의 전당 가입되면 서울, 공주, 경주 동마 참가 시 그 영구적 고유 배번이 배송되고 특히나 서울대회에서는 그 A조보다 더 앞인 명예의 전당 조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이트에 해당 대회 자기 기록에 계속해서 갱신돼서 그 연도 상관없이 내가 해당 대회 몇위인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동마클럽 사이트 개설되면서 그 명예의 전당 사이트가 사라졌죠? 저는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는 형님이 상세히 알려줘서 알게 됐습니다. 현재 동마는 3개입니다. 3월 서울, 9월 공주, 10월 경주. 서브3 난이도는 공주, 경주, 서울입니다. 특히 공주백제의 동마 난이도는 지옥입니다. 서브3 주자가 작년 기준 4명밖에 없습니다. 올해 제 목표는 동마 3개 대회에서 전부 서브3 이상의 기록을 내는 겁니다. 내 생애 봄나는 가기 전에 최대한 열심히 할 겁니다. 명예전당 이야기는 여기까지. 저는 1월부터 하루에 2번 짧게 조깅하던 패턴을 버렸습니다. 대신 한 번에 15km 이상 길게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3월 서울마라톤 풀코스에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42.195km나 긴 거리를 완주할 지근을 다리에 장착한 다음 한 달 정도 앞두고 스피드 훈련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벌써부터 인터벌, 타임 트라이를 하는 것은 3월 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치 그건 구운몽과도 같습니다. 현실이 아닌 꿈속에서 인터벌을 하고 자기 만족하는 겁니다. 게다가 추운 날씨에 고강도 스피드 훈련은 부상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름 이해는 합니다. 인간은 하던 일을 하는 것이 익숙합니다. 훈련조차도 이 경로 의존성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 그랬잖아요. 종목을 가리지 않고 대회를 출전했죠. 짧은 거리, 긴 거리 가리지 않고 했는데 올해는 좀 과학적으로 이 풀코스만 집중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훈련을 할 겁니다. 자기한테 익숙한 훈련만 하는 건 그 마치 헤어진 전 여친을 만나는 것과도 같습니다. 하다만 숙제를 다시 시작하는 거죠. 지금 겨울 시점에서 한국의 러너라면 그 유일한 보강 훈련법 변경 시점입니다. 서울 동마 70일 정도 남았죠. 시간 금방 갑니다. 3월을 기점으로 12월까지 대회는 놀랍게도 매주 있습니다. 작년에 내가 어디에 부상 위험이 높았는지, 어디 부위에 보강 운동을 새롭게 시작할지, 내 주법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그 투자할 유일한 기간이 지금부터 2월 말까지입니다. 3월 돼봐요. 이미 대회 일주일 앞두고 뭔가 새로운 걸 하기에 늦습니다. 컨디션 관리하는 것도 힘든데. 제가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 2022년 1월, 5월까지는 그 백양산과 사직운동장에서 매주 주말 같이 훈련한 멤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에 코로나가 풀리면서 매주 대회가 열립니다. 훈련이 아닌 대회 초점 맞춰지니까 그 주말마다 가는 곳이 다릅니다. 그 이런 거 있잖아요. 그 훈련 방법이나 기록에 대해 다 같이 복귀해보는 그런 자리. 그런데 대회가 매주 열리니까 다들 거기 가게 바빠. 사직운동장이나 백양산 갈 일이 없습니다. 진짜 지인들 얼굴을 대회장에서밖에 못 봐. 대회도 안 나가면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나 빼고 다들 대회장에서 즐기는 사진 인스타 올라오고 단톡방에서 뭐 누구 PB 세웠네 이런 걸 방구석에서 혼자 보는 게 좋진 않습니다. 세상 재밌는 일은 일단 신발 신고 밖에 나가 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제가 그 천국의 계단 타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레벨 17 세팅하고 20분 정도만 빡세게 돌리면 그 샤워한 것 마냥 땀이 납니다. 이건 낮은 레벨로 하면 세워라 내워라인데 17레벨로 하면 호랑이 등에 탄 느낌입니다. 계단 잘못 밟아서 자세 다시 잡을 때 그 긴장감이 그 등 뒤에 터미네이터가 쫓아온 느낌? 70kg 언더도 살을 빼보려고 하는데 체감상 이 머신이 살 빼는 데는 최고입니다. 게다가 심폐지구력에 상당히 무리를 주고 대퇴사두근을 뻐근하게 해줍니다. 보통 풀코스 뛸 때 30km 넘어서 허벅지 지나는 분들 계시잖아요. 해결한 방법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대회 때 스피드 낮추고 뛰기, 평상시 허벅지 보강 운동하기, 훈련 양 늘리기. 특히나 트레일러닝 하시는 분들은 이 대퇴사두근이 로드러너보다 더 부하가 많이 가고 쥐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께 저는 이 스탠밀 머신을 추천합니다. 이 추위가 맹위를 떨치는 중에서도 이 고군분투 하시는 윈터 러너들,
다 같이 파이팅! 치다에서 봬요. 안녕!